안녕하십니까. 3488 오늘 송지욱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상도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몰디브를 연상시키고 바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거나 천문대처럼 망원경을 갖춘 곳.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색 펜션들입니다. 넘치는 개성으로 인기도 대단한데요. 펜션 산업의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해발 600m 민둥산 자락에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물에 발도 담그면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청시도 지금 근래에는 보기 드문 펜션 환경인 것 같아서 애기들이 좋아해요. 잔디밭 대신 펼쳐진 물의 정원은 수영장으로도 제격입니다. 아이들 놀기에 깊이가 참 좋아서 어른들도 섰을 때 어른들도 놀고 싶고 낮은 곳에서는 또 아이들이 놀기 좋아서. 3년 전 귀농과 함께 시작한 펜션 사업. 독특함 덕분에 사업도 대박 행진입니다. 특별히 그 광고를 안 해도 소개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너무 일찍 사실은 마감이 됩니다. 천문대를 닮은 펜션. 전체 관측실에 천정이 열리면 커다란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와. 뭐 보여? 카시오페아 보인다니까? 진짜? 진짜 잘 보여. 별과 우주를 관측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입니다. 별 보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색적인 펜션 처음 봤다고 다음에 또 계절별로 보는 별자리가 틀리니까 다음 계절에 또 와서 또 봐야겠다라는 그런 말 좀 많이 하세요. 이글루를 닮아 펭귄 하우스라 불리는 해상 펜션. 무인도를 연상시키지만 기대 이상의 편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야, 완전 육지인데 육지 펜션하고 똑같구만. 에어컨도 있고. 이야, 이거 뭐야? 여기서 치사를 했나 봐. 해상 펜션의 매력은 바다 낚시. 낚아올린 물고기로 즉석에서 싱싱한 회를 맛봅니다. 바로 이제 눈 뜨면 낚싯대를 던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뭐 낚싯대 기울이다가 밥 먹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해주세요. 마을 어민들이 함께 운영해 넉넉한 인심도 가득합니다. 여기서 낚싯대를 던지면은 바로 손맛을 느낄 수 있고 공기가 아주 쾌청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가족반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 산업의 현 주소는 녹록지 않은 상황. 지난 2011년 20건에 불과하던 전국의 펜션 경매 건수는 지난해 300건을 넘어서며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펜션 과잉 공급과 캠핑 인구 300만 시대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겁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할수록 차별화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캠핑 열기가 확산되면서 펜션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개성 만점의 이색 펜션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